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에이 여보 빨리 나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밥 줘. 요리야. 네. 요리야 빨리 밥 먹어 밥 먹어 이제 유치원 가야지. 어 여보 이거 무슨 밥이야? 아 야 야. 아. 나 알 게 아닌데. 그냥 먹어 뭐 주는 대로 먹어 엄마가. 아 여보 오늘 밥 오늘 여보가 줬던 밥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 아 요리야 빨리 이제 빨리 가자 유치원 가자. 유치원 가자. 이따 가자. 봉수야 아빠 출근하고 올게. 다녀올게. 다녀올게. 아 요리야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어 날아가면 어떡하니 뛰라고 했더니 요리야 뛰어, 오늘 뛰어, 뛰어. 오늘 추운데 오늘 그거 유치원 바지 안 추워? 아 괜찮아요. 전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 거랑 추운 거랑 무슨 상관이니? 아, 그럴 수도 있지. 어 날씨가 춥네. 아유 쌀쌀해 쌀쌀해. 겨울. 아 유치원 가면 아 왜 무슨 일이야? 어? 아빠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뭐지 이거? 이거 장난감 파는 곳이네. 아, 인형. 어 인형이네. 잠깐만 가격이 15만 원? 요리야. 요리야 안돼. 왜? 그냥 인형이 별로 나 마음에 안 드네. 나 갖고 싶은데. 안돼. 빨리 와. 나 이거 사줘. 안돼 일로 와. 빨리 와. 진아 이거 사줘. 따라와 안돼. 아침부터 무슨 인형이야. 정우야 아빠 싫어. 아빠랑 안 놀아. 아빠도 안 줘. 요리야. 오늘 어쨌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유치원 조심히 다녀와 알았어? 알았냐고? 몰라! 아. 애들아 이거 봐봐 나 인형 샀어 인형 봐봐 눈도 짱 예쁘고 코도 오똑하고 입도 짱 예뻐 부럽지 부럽지 우와 그 인형 비싼 거 아니야? 부럽다 애들아 안녕 아 요루야 안녕 그 인형 뭐야? 이거?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줬다. 아, 나 이거 아빠가 사달라고 했는데 내가 아빠가 안 사주던데. 헤, 부럽다. 완전 예쁘다고. 완전 이쁘다. 어때야? 나 이거 인형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 안 돼. 우리 안나짱은 섬세하다고 만지면 아야 해. 안 돼. 나만 만들 거야. 알았어. 안 돼. 우리 안나는 섬세하다고. 안 돼. 얘들아, 합주기가 됩시다. 합주기. 합. 얘들아, 모두 선행해 봅시다. 자, 오늘 1교시는 여러분들과 운동장에서 자유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모두 운동장으로 나갑시다. 와 재밌다 얘들아 소꿉놀이 하자 그래 나는 그럼 아빠 할 거야 그럼 나는 엄마 역할 할래 나는 그럼 아기 역할 아 맞다 오늘 소꿉놀이 하려고 사탕 가져왔거든 금방 가져올게 가방에 있어 사탕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어. 와. 인형 진짜 이쁘다. 아, 소꿉놀이 재밌었다. 재밌었다. 이제 반에 들어가자. 아. 오늘따라 좀 신나 보이네, 친구들이. 아, 아파. 무슨 일이야? 내 인형이 사라졌어 내 인형 뭐? 내 인형 어떡해 어떡하지 아빠가 비싸게 사준 건데 이거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해 우리 중에 누가 범인이 있을 거야 그걸 누가 훔쳐가 훔쳐갈 사람이 없는걸? 어떡해 늑대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와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알았어 기다려 어떡해 애들아 혹시 누가 가져간지 알아?
아까 아침에 요루루가 가지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 맞다! 아까 생각해보니까 요루루가 혼자서 교실에 들어갔잖아. 맞아 맞아, 니네들 말이 맞아. 아까 아침부터 요루루가 내 인형 잡고 가지고 싶다고 그러고 만져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요루루가 가지고 간 게 틀림없어. 너희들 나 지금부터 요루루랑 응? 놀지 마, 알겠지? 알겠어. 아, 지적제 인형은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걸까? 아차! 누구야! 야, 지적제! 너 그 모습 다 봤어! 나한테 왜 물 뿌렸어! 넌 도둑이잖아! 도둑? 내가 왜 도둑인데? 네가 내 인형 가져갔잖아! 아니, 나 인형 안 가져갔어! 얘들아, 나 인형 안 가져갔는데 진흙대가 나한테 도둑이래! 애들아, 오늘은 친구랑 짝을 지어서 같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두 명이서 짝 짓고 자,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선생님한테 검사 맡으세요. 애들아, 나랑 같이 그려주면 안 돼? 아, 안 된다고? 알았어. 나랑 같이 그려주면 안 돼? 알겠어. 늑대야, 나랑 뭐? 같이 그려주면 안 돼? 싫어, 저리 가, 이 도둑아. 도둑 아닌데. 오늘 유치원 즐거웠죠? 집에 차 조심하고 조심히 가세요.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 아,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가자 이제. 집에 가자. 나 도둑 아닌데 계속 나보고 도둑이래. 도둑 아닌데. 도둑 있다. 야, 이 뭐야? 잘 있어라 이 도둑아. 도둑 아닌데. 아, 요루야, 아빠 왔어. 아따,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지? 아빠 인형 하려고 그래? 인형 사줄게, 인형 사줄게. 아, 야, 인형 사줄게. 뚝 해봐, 뚝. 왜 그래? 인형 안 사줘도 그래? 아빠가? 왜 그래?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왜 그러지?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가 다 해결해줄게. 뭔데? 뚝 해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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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 아빠한테 다 말해봐. 내가 아빠가 다 들어줄게. 말해봐. 난 도둑하는데 계속 나보고 도둑이래. 아, 뭐라고? 아빠한테 자세히 말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요루가 도둑으로 몰렸다? 요루는 안 오셨는데? 안 오셨어. 아이, 이거 친구들이 잊어먹은 거 아니야? 아빠랑 같이 유치원 가보자. 찾아보자, 같이. 가자, 가자, 가보자. 에이, 진짜. 요루는 안 훔친 거잖아, 그치? 안 훔쳐요. 친구들이 그랬다고 그렇게 했어? 나쁜 친구들이네. 아, 인형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요루야, 찾았어? 안 찾았어? 나 잘 찾아봐. 어디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다른 애들이 가져간 게 아닐까? 요루는 절대 훔쳐갈 사람이 아닌데. 그치? 아, 어디 갔지 이게? 아, 운동장 나가서 찾아보자. 요루, 아까 그 아침에 소꿉놀이 했다고 했지? 응. 떨어졌을지도 몰라. 고양이다. 뭐야? 냐옹. 뭐야?
냐옹. 아이 고양아, 인형 어디 있는 줄 알아? 에 말할 수 없지만 어디 가는 거야? 냐옹 냐옹. 아, 아니.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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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옹. 뭐야, 야 거기 앉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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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 앉아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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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야, 저거. 저거야? 야, 내 고양이 엄청난 거였구만. 요 녀석, 요 녀석. 요루야, 요루야. 내일 아침에 유치원 오면은 애들한테 이거 보여줘, 알았지? 네가 가져간 거 유심할 테니까. 별로 안 가. 요루야 이제. 요루야 이제 찾았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네. 고양이 엄청난 거였구만. 요루는 그럴 리 없어. 그치? 맞아. 요루.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빠가 인형 사줄게 저거. 어? 알겠지? 필요 없어. 알았죠. 어? 애들아 도둑 왔다 도둑. 야 도둑. 도둑 아니라고. 야 어제 그렇게 당하고도 내 인형 돌려줄 생각이 안 들어? 인형? 빨리 돌려달라고. 그래 인형 보여줄 테니까 따라와. 역시 네가 도둑이었구나. 야 여기서 숨겨봐. 어? 저거 내 인형이잖아. 어? 뭐지? 내가 훔친 게 아니라 고양이가 훔친 거라고. 내가 훔쳤다고 했지. 그렇구나. 요루야 미안해. 요루야 미안해. 요루야 내가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이거 줄게 요루야. 뭐? 내가 이제 줄게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거? 응 진짜 나 주는 거야? 응 너 가져. 그 진짜? 응 내가 잘못했잖아. 대신 다음부터 이런 일 있어서 막 나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응 알았어. 의심 절대 안 할게 절대로. 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이번 상황극은 제가 스토리를 다 만들었는데요. 뭐 진흙대가 요루루를 괴롭히는 역할로 나왔죠 오늘. 그쵸 진흙대님? 네 안녕하세요 진흙대입니다. 네. 그렇게 나왔네요 어쩌다 보니까. 네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제가 시키는 걸 했을 뿐입니다. 이 애들을 시키는 걸 했을 뿐이고 그 스토리 그 극 중에 캐릭터만 보고 나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쵸? 저 진짜 괴롭힘 당한 거 아닙니다. 네 제가, 네 제가 진짜 끝나고 진짜 괴롭힐 거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황극은 상황극일 뿐 오해하지 말자. 말자. 안녕. 안녕.